어머니들께서 신비의 보약을 하나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 애가 ADHD가 아닌가 라고 의심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문가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할 줄 알겠어? 못한다. 그럼 가자. 마침 저한테 용한 의사가 있어. 그래서 데려가서 체크를 다 했는데 ADHD는 아니다. 근데 애가 엄마를 무척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처방 하나를 내려준 게 애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최초의 15분간 딴 일 일체 하지 말고 아이하고만 놀아줘라. 15분. 딱 15분. 나는 애가 학교에서 오면 15분간 놀아준다. 네. 어떻게 놀아? 그게 노하우가 보통이 아닌 건데.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은 어머니, 저랑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의 관심을 요즘 버거워해. 그냥 어머니 끝나면 이제 일 보고 끝나면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15분의 대화를 해드리거든요. 15분이 짧아 길어. 엄청 길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꾀가 난 게 뭐냐면 뭐 먹을 거 사가지고 먹다 보면 한 5분 10분 가잖아. 그래서 어머니들도 애가 올 때쯤 되면 그날 간식을 해서 애가 갑자기 애야 왔니? 그리고 슬슬 다가가면 애들이 엄마 왜 그러니? 또 연수 갔다 왔고 엄마는 어디 갔다만 오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먹을 거 요즘 간식 더울 때니까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딱 준비했다가 딱 내리는 센스. 잔소리보다 헐났다. 신비의 보약이 이게. 아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배려해 줬다는 거 좀 엄청난 거죠. 몇 분? 15분. 엄청 길어요. 근데 어느 학교 가서 15분 룰을 설명을 드렸어. 그랬더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저한테 이제 저는 전화번호를 다 공개돼 있잖아요. 전화번호 공개했더니 상의하는 전화가 와서 선생님 15분 동안 대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하고 15분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밤새 대화하세요. 헐. 애가 엄마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아, 특이하다. 어머니 그럼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너 밑으로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이 있대. 두 살, 세 살, 연년생이래. 에이, 답이 나왔어. 애가 왜 엄마를 붙잡았어?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누구만 바라봤어? 애서 두 살 때 동생만 바라본 거야. 애가 그 서운함이 남아있다가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주니까 확 물어버렸지. 그래 엄마가 신기해하시다. 이렇게 쓰실 때 첫 아이의 육아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터울 크게 날 때 큰 아이의 육아 스트레스 이거 살펴주셔야 돼요. 얘가 육아 스트레스예요. 동생도. 근데 엄마는 그거는 제가 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엄마 문제 같은데요 이랬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엄마가 너무 힘이 드니까 현실이 수용이 안 돼요. 큰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근데 여전히 15분
하시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죠. 애나 애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